안녕하세요. 가이나이크 TV의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는 스토리 로드 리뷰쇼하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전에 가다가 마른 창릉청 자전거길 그거 마무리 줘야지. 날씨도 좋고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여러분들. 그때 방화대교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릉청 자전거길 마지막까지 자전거길 종료되는 데까지 자전거길 끝나는 데까지 한번 야무지게 한번 달려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터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잘 모르는 길 갈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돌아올 때를 대비하셔야 돼. 지금 체력을 이빨이 비축해 놓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다니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체력을 어느 정도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화대교 창릉천 도입부 또 다시 한번 뭐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또 창릉천 자전거길을 디테일하게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드려야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좌측으로 요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가시면 돼. 우측은 이제 저쪽 한강, 여의도 그 서울로 가는 데고, 이제 저는 오늘 북한산 쪽으로 대덕 생태공원 북한산 창릉천 도입부로 해서 한번 저번에 가다가만 창릉천 자전거길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도로는 뭐 저번에 갔다 온 대로 겹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돌아왔었지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물에 침수된 구간이라 가지고 기억하시겠죠. 여기 오늘은 물이 잘 빠졌네요 여러분들. 싹 건너서 이제 가보는 거야. 무슨 생태공원 들어와 있는 기분인데 여러분들. 자, 요런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거리 구간 뭐 중앙선이나 이런 거는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뭐 이 정도 넓이의 자전거 도로라면 뭐 탈만하죠. 창릉천 자전거길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와, 이렇게 갈림길이 많은 거지. 자전거 전용으로 가야 되겠다. 자, 물은 맑아 여러분들. 자, 여기서 북한산 쪽으로 원흥지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원흥지구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직진을 해야 되겠죠? 쫙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기분은 좋네요 여러분들. 뭔가 시야가 빵 터진 것 같지 않아요? 도로도 넓고 뭐 이 정도면 아주 좋네. 시골 온 기분인데 시골 여러분들. 나중에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리기는 되게 좋아 라이딩하기가 여러분들. 자, 오르막길.
벌써 30km 탔어요 여러분들. 와 힘들어. 자, 북부 순환 자전거 길 창릉천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들. 지금 이 도로 가는 것도 어느 시점 되면은 끝나는 것 같던데, 반대쪽으로 넘어가야지 좀 더 코스가 긴 것 같던데, 삼송 지역인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같던데. 아 귀찮아. 가는 날이 장날이네. 누가 여기 이런 걸 쳐본다고. 이 봐 여러분들, 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봐요, 이 어두컴컴한데. 이런 데다가 세금 낭비하고 앉아있으니. 자, 여러분들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 어? 어두컴컴한 데다가 저런 거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저런 거 쳐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저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누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저런 거 쳐보고 아름답습니다 뭐 이래? 에? 저 어두운 터널에 뭐 조명 비춰놔봐야 저 쳐다나 보겠냐고. 지나가기 바빠 죽겠는데. 어두컴컴한데 저런 그림 있으면 더 무서워 여러분들. 저 안에다가 저 씨 그림 그릴 거 있으면 저 첫 터널을 없애겠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 아무튼 그래.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도시 주택가하고 자전거길하고 여러분들. 아씨 어디야 여기야? 일로 가야 되네 여러분들. 아이씨 그렇지. 가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나중에는 좀 코스가 짧더라고. 끊겨 여러분들 중간에. 좀 더 올라가려 그러면은 다리 하나를 또 건너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쪽 반대로 건너가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럼 이 자전거 도로가 끊겨 나중에는 여러분들. 편하게 가시려고 그러면 한 번에 이쪽으로 건너편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건너서 가시는 게 이게 모르는 데 가면은 여러분들 이게 막 애매하거든. 맞던 길 헤매야 되고 그런 체력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돼. 아우 들고 내려가 귀찮아 여러분들. 아까 한 번에 갔던 데로 갔어야 돼 여러분들. 아 여기네 여러분들. 여기서 합류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합류해야 돼. 아, 아까 한 번에 왔었어야 되는데 틀었어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다리에서
우회하는 게 낫네요 여러분들. 집 지날게. 지금 이쪽 건너편으로 오셔서 가는 게 창릉전 자전거길 끝까지 좀 길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통일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가 보다. 아파트만 보이는데 북한산은 초반만 보였고. 아, 그래도 도로가 한적하고 괜찮네. 확실히 신도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깨끗하긴 하다 여러분들. 네? 북부순환 자전거길 끝까지 달려보자. 이게 끝인가 본데. 좀 달릴만 하면 끝났는데 여러분들. 일로 가야 되는구나. 아, 뭐 자전거 길 이따구로 돼 있는 거야. 아, 저기 그냥 밑으로 그냥 팠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피곤하네. 자전거 길 희한하게 돼 있네. 바보된 기분인데 바보? 어? 여러분들 모르는데 오면 바보가 돼. 자전거길 저 밑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왜 위로 올려놓은 거야 이걸? 참 답답하네. 좋다 말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아 멀리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에이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에이. 자전거 길이 이제 끊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속 가봐야 여러분들 별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여기가 일용로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뭐 볼 것도 없고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런 도로는 빨리 지나가고 싶어. 아 짜증나 짜증나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싶지가 않잖아 이런데. 이런데도 잘못 밟으면 타이어도 빵꾸가 나요 여러분들. 멀리 와가지고 또 타이어 빵꾸나봐. 자전거 빵 또 찾느라고 시간을 너무 지체. 그러기 전에 빨리 탈출하는 게 좋지. 모르는 동네 와서는 여러분들 특히 로드 같은 거 타고 오시면 안 돼 여러분들. 특히 이런 보도블록으로 돼 있고 이런 데는 인터넷으로 자전거길 나와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오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왔다 가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다시는 안 오지.
여기가 상릉천 시작이었네요 여러분들. 끝. 네, 여기가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한강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한강으로 고고고. 지금까지 가니라이크 TV에 자전거 타고 구석구석 디비고 다니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디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이나 한 잔 먹고 가야 되겠다. 와, 창릉천 자전거길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잖아. 요 건물 아파트인지 빌딩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나오면 이제 거의 끝났다. 창릉천 자전거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네.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아기자기한 자전거길. 아주 시골 냄새 아주 그냥 물씬 나는데 물씬. 여러분들 왔던 길 갈 때가 제일 그거야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 아, 한적하고 아주 좋아 여러분들. 아,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 아, 여기까지.